정용훈 선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그래 너 한번 보고 싶다. 저는 뭐 이거 왜 하는데 이거? 하는데, 이거? 이거 이제 요건이.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자 갈게요. 이름 정용훈. 1990년 7월 6일생 맞습니까? 네. 네. 2009년 기아 2차 2라운드 16순위. 2차 1라운드는 안치홍. 당시 박건우 정수빈 유희관보다 높은 순번에 지명이 되셨어요. 네. 그리고 2009년 9월 정용훈의 커브를 칭찬한 이강철 코치. 이를 계기로 1군에 등록돼 데뷔 시즌 4경기 10.8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록에도 안치홍과 함께 1년차 고졸 신인으로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며 우승까지 경험. 응? 팬들은 이런 정용훈을 반지도둑이라고. 뭐라고? 뭐라고? 반지도둑이라고.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반지도둑이죠. 제가 봐도 반지도둑이에요, 진짜. 아, 근데. 그냥 손 빨다가 돈 받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진짜. 2009년 코리안 시리즈 한 경기 나서서 볼넷 하나, 삼진 하나, 3분의 1이닝 무실점. 이후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다 2017년 6월 4일 삼성전. 윤성환과의 선발 맞대결에서 5이닝 2실점. 데뷔 9년 만에 첫 승수와. 9년 만에? 심지어 그 다음 경기에선 넥센 베네켄과 선발 맞대결에서 7이닝 2실점 승리하며 데뷔 첫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까지 달성. 또 그 다음 승리는 LG 소사를 상대로 거두면서 에이스 킬러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까지 그의 승리는 통산 4승에 그치고 2019 시즌을 앞두고 트레이드로 LG 이적. 그러나 이적 후 1군 등판 없음. 아직 기아 소속인 줄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하지만 2020 시즌 잠실 마운드에 올라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정용훈 선수입니다.